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해 2월 26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,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